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악어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악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싸고 잘 지내고 있는데 사육장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악어의 아버지인 우리 줄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조언 좀 얻어서 사육장 환경 좀 바꿔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 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 제가 조금 네. 조언 좀 얻고자 전화 드렸거든요. 예, 예. 아, 혹시 사진 보내드리면 네네. 좀 보고 조금 조언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보내주세요. 바로 보낼게요. 예, 예. 예, 방금 봤습니다. 아, 이거 저희 그 3m 수조 악두처럼. 악두요? 예, 예. 벽돌 까시고. 네. 네네. 수위 좀 올리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아, 그 방법이 있었네요. 아. 네. 역시 악도 아버지는 다릅니다. 악도처럼 우리 악어 친구도 집을 이제 바꿔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좀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빵빵해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야, 짜잔. 전보다 한 5cm 정도 더 큰 것 같은데? 우리 드워프 카이만 친구들이 성장 속도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야, 우리 악어가 진짜 많이 컸죠? 크, 멋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 손을 거부하긴 하지만 이제 물려고 하진 않고 그냥 시식만 하네요. 자주 만지진 않아요. 우선 집을 옮기자. 청소를 하다 보니 스파이더 크랩이 나왔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꾸몄어요. 여기 뒤에는 스파이더 크랩이 살던 그 자갈을 뒤에 다 넣었고요. 황금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분위기를 살릴 겁니다. 식물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킨답서스라 해가지고 지금 행운 황금죽이랑 스킨답서스 이거 둘 다 수경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잘 자랄 겁니다. 이제 자, 여기 핫존도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중히터도 넣어주고, 여과기는 큰 걸 넣어줄 수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작은 걸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꾸며줬으니까 이제 악어를 넣어볼게요. 진짜 물진 않네, 진짜로. 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훨씬 더 이뻐진 럭셔리한 우리 악어 사육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리틀 아마존 여기다가 이제 물고기들도 여러 마리 넣어줘서 우리 악어가 혼자서 사냥해서 먹을 수 있게끔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악어야 좋겠다잉. 응? 전보다 훨씬 커졌다잉. 아, 귀여워. 헤엄도 더 잘 칠 수 있고. 아직 되게 무서워하는구나. 아유, 그래도 물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야, 이제 물장난하고 놀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악어 친구인데요, 바로 큰 진거미새우입니다. 이 친구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권에 사는 민물새우인데 집게가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악어랑 같이 키우려고요. 수온은 수중히터로 해서 한 27도에서 28도로 계속 맞춰 놓을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큰 진거미새우는 한 15cm 정도 되는데 나중에 되면 30cm까지 커져요. 아마 악어랑 굉장히 잘 지낼 거고, 이 친구의 이름은 그냥 새우예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귀엽죠.
사실은 맨 처음부터 우리 악어 친구랑 같이 길렀었는데 이 친구가 숨어서 이것저것 똥이랑 찌꺼기랑 다 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석이조인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악어가 이 친구를 좀 싫어해가지고 가끔 물 때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지내는 거 봐서는 같이 길러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찌꺼기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손님이 갖다 주신 우렁이인데 우렁이랑 다슬기는 이제 이끼 제거용으로, 그리고 진거미 새우 은신처 하나 넣어줬고요. 아까 발견했던 스파이더 크랩도 그냥 넣어놓을게요. 이쪽 뒤쪽에는 자갈이 많아가지고 이쪽 뒤쪽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몇 마리 더 들여서 넣어야겠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큰 진거미 새우랑 악어 그리고 다슬기, 스파이더 크랩 이 정도 들어갔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수위가 어느 정도 더 높아졌으니까 열대어들도 50에서 100마리 정도 넣으면은 이제 악어가 스스로 사냥이면서 또 먹지 않을까, 디저트로 먹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불만하네요. 제가 그동안 너무 조금 제가 그동안 악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나 봐요. 먹이랑 청소랑 이런 건 계속 해줬는데 이렇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굉장히 멋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었을 텐데 역시 우리 줄 사장님께서 조언을 주시니까 바로 멋진 사육장이 나와버렸죠. 전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식물도 넣은 거지만 이제 악어가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제 수영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기쁘네요. 아,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본다. 다리 짧아가지고. 계속 스킨십 해줘야 돼. 나랑 친해야지, 악어야. 어? 이야, 되게 멋있죠? 많이 온순해져가지고 그냥 물속에 사는 도마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툭툭 한번 건드려주기도 하고 얘가 싫어하긴 하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우와, 야야야야야야. 알았어.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우리 악어 친구랑 진거미 새우 친구랑 잘 사육하는 모습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